지금 짐 좀 챙기고 있음. 아빠 그리고 카메라 켜져 있다. 네, 안녕하세요. 비웨이브 아빠. 에이, 비웨이브 아빠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비웨이브 지현이 아빠입니다. 알겠습니다. Yes, yes. Bye bye. 네, bye bye. 방금은 아빠랑 통화를 했고,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는 모자, 반팔티, 그다음 붙는 청바지 이렇게 챙기고, 입고 가는 옷만 챙기면은 그 외에는 다 동생 옷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완벽했어. 제가 이사 간 집을 제가 처음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을 가야 되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서 동생이랑 챌린지도 해볼 거고, 왜냐면 오늘 챌린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챌린지. 그러면은 짐 챙기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까지 자면서 오느라 정신이 없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옆 마이쭈랑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어제 간 것 같은데 또 갑니다. 김에 도착했고, 제가 이사한 집은 처음 가봐서 택시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집에 가서 다시 킬게요. 집에 왔지롱. 집에 왔지롱. 집에 왔지롱. 집에 왔지롱. 집에 왔지롱. 나 집에 왔지롱. 아, 빨리 하라고. 자기만 계란으로 해 먹고. 자기가 안 먹는다 해놓고 나한테 자기만 계란으로 해 먹고. 빨리 온다. 아니, 손톱 자랑. 손톱 자랑하지 말고. 뭐 하러 가나요, 저희? 조카 보러 가요. 맞아요, 저희가 조카가 있죠. 늦은 나이가 아니라 빠른 나이에 조카를 만나러 갈 건데요. 두 명의 조카가 있죠. 론, 도윤. 이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사촌 오빠가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와가지고 갈 거예요. 길 몇 개 되나? 별로. 지금 거의 도착 직전이어서 집 가서 다 시킬게요.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작은 이모 집에 들어왔죠. 어우, 진짜 크다. 네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비엔드. 언니가 물 수제비 하다가 돌로 이게 던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 팍 이렇게 했어. 그래서 피가 이렇게. 그리고 이 흉터가 안 없어져. 흉터 치료를 해도 안 없어져. 살인사건. 뭔 살인사건까지 가? 살인미수로. 그건 또 왜 나? 살인미수로 가자. 컷! 아,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씩 담아야지. 에? 뭐야? 방금 잡채도 먹고, 감자전도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겉절이도 먹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시끌벅적한데 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아직. 이모 빠빠이. 이모 빠빠이. 이모 사랑해요. 네, 작은 이모 집에 갔다가 조카들이랑 놀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도착했었는데요. 아니지, 했는데요. 이거 세수하고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휴가 둘째 날, 엄마랑 같이 카페거리 옥리단길 가볼 거예요. 원래 본가내로 오면 한 3시까지는 잠만 자는데, 엄마가 계속 일부러 깨우려고 그러는데 청소기를 방 안으로 들어와서 돌리고, 그래서 결국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어디 갑니까, 어머니? 옥리단길 갑니다. 근데 옥리단길이랑 뭐 경리단길이랑 이런 거 왜 다 뭔 말일까? 약간 언니? 특별한 길에다가 아니, 카페 많이 세워놓으면 그걸 뭐 우리도 하나 하자, 지리단길 하자. 우리 애들 다 떡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 레나가 떡을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제나는 빵 좋아한단 말이야. 빵? 어. 엄마랑 같이 생선구이 집에 도착했고요. 현 집으로 왔어요. 좋았어.
전 멤버들 선물 사러 갈게요. 짜잔! 멤버들 선물을 하나씩 샀고요. 근데 원래 소품샵은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 거 알지? 애들 위한 볼펜. 짜잔! 오, 엄청 티나네. 스트랩을 바꿔서 켜봤는데요. 보세요. 엄마가 사줬어요. 어디까지? 와 진짜 잘 보이네. 여기가 김해고 저쪽도 김해고 이렇게 다 김해고 그 다음에 부산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기 밭 보이는 데가 부산. 내가 말했죠? 부산이 넘어지면 부산이라니까. 4일 이제 휴가 셋째 날이고 앨범. 오! 엄마 색깔이 똑같아. 우와. 그때 핑크 벽에 도착했습니다. 애들한테 나중에 영상 통화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겠지. 내가 여기 또 왔으니까. 그때 못 입었던 한복을 지금 입어볼 거예요. 좋은데 이 카메라 감독님들. 아니 나 감천 문화마을 왔어. 아 진짜로? 어. 네? 아니 한복을 못 해. 내가 그때 못 입었던 게 한에 맺혀가지고 입었잖아 지금. 아니 엄마 입고 나왔어. 그치 엄마가 골라준. 그새 거기 떠가 있는 게 너무 웃기다고. 야 코앞이라고. 우리 집 넘어지면 여기라니까. 아니 우리 거기서 뛰어댕기던 게 없겠는데. 안 해. 귀여워. 너 엄마. 엄마 아빠 나한테 하트 하나 시켜줘. 아빠 하나씩. 아빠. 다시. 지금은 제가 원래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학원에 놀러 왔는데요. 저는 김해에 있었지만 학원은 창원으로 다녔단 말이다. 여기 제가 있어요. 아 비웨이브 지연씨 여기로 모실게요. 뭐냐고 뭐냐고. 안녕. 저랑 같이 이 학원에서 댄스팀을 했었죠? 다음 거예요. 에이브 아니야? 이때죠. 근데 내가 뭔가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끝. 원샷 원킬이었네. 내려가 볼게요. 내 친구도 안녕. 제 친구가 분명히 여기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되어 있고 밥을 먹으러 나왔고 뒷고기 먹자 그랬는데 임마 아빠가 자주 먹는 고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시켜봤어요. 한번 나오면 찍고 먹은 걸 보여드릴게요. 본부를. 본부를. 어제 얼렁뚱땅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택시 타서 다시 이걸 키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서 키고 내려서 키고 이 집은 이제 빠이. 엄마 빠이. 엄마 안녕. 잘가.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휴가를 다 보내고 이제 회사에 카메라를 반납하러 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들고 있다가 사고 칠 수도 있으니까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깨서 드릴 수도 있고. 그래도 오늘 하루 아직 휴가가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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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쉬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제 브이로그 봐주셔서 고맙고 빠이.